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사 모의고사가 치러졌어요. 그죠? 자, 한국사. 자, 근데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에게 다소, 무겁진 않은 시험일 겁니다. 왜냐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쌤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역시나, 한국사는 최저를 맞출 때 정말 중요한 과목이죠. 문과는 3, 이과는 4를 맞춰야 되는데, 이 3등급이나 4등급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아무리 우리가 안 해도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이고, 나의 성적이 만약에 3이나 4가 좀 안 된다, 혹은 아슬아슬하다, 이번에 겨우 3을 넘겼다라는 친구들은요,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과의 경우에는 이제 이과의 경우는 4등급, 문과의 경우는 3등급이 좀 아슬아슬하다, 안 나왔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 텐데, 전체 문제 다 보지 않고요, 탑 10에 드는 문제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우선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왕의 업적을 구분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김음돌의 난 나왔죠.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나왔어요. 그러면 신문왕이에요. 그런데 신문왕이 여기 보니까 이게 1번인지 2번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시대의 왕의 업적은 웬만하면 좀 구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노급해지가 답이에요. 이게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복속 그랬는데, 대가야 복속은 어느 왕? 자, 가야는 두 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금관 가야와 대가야가 있는데, 대가야 복속은 바로 진흥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노급해지는 통일신라 시기의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복속은 그냥 신라, 통일 전신라의 진흥왕이니까, 요거는 통신, 그다음 요거는 그냥 신라라고 하는 걸 구분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리고 누구다? 이것은 지금 진흥왕이다. 2번 선택지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것은 갑오개혁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참 멀었어요. 조선시대 말, 구한 말이죠. 자, 사신관 제도 마련한 거는 바로 왕건이고요. 자, 20일 담날 왕족을 보낸 사람은 백제 무령왕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뭘 구분해라? 통일신라와 신라 구분해라.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틀렸다고 할 때 선생님이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왜 탑10에 들까? 자, 이 문제에서 이거 너무너무 쉬운 발로 푸는 문제 아니었어요? 자, 볼까요? 연호를 광덕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별로 우리가 아는 힌트가 아닌데요.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했대요. 누가 건의한 거래요? 쌍기가 건의한 거래요. 그러면 과거 제도를 쌍기의 건의로 시행했을 때 그 왕은 누구다? 광종이 되겠다. 자, 광종은 두 가지 업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제도, 그 다음 바로 노비 안건법을 시행을 해서 이것으로 당시 호족들의 힘을 줄여버린 거죠. 호족들은 노비가 많았어요. 자, 노비는 사람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죠? 그럼 노비들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면 노비가 많을수록 호족의 힘은 세지고요. 나라는 그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고, 이 자들이 풀려나가서 양인 되면 뭐 낼까요? 세금 내겠죠. 그럼 이걸 나라의 재정까지 확충을 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이 광종은요, 국가의 재정 확충, 호족의 세력 약화, 과거 제도의 시행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모두 완성한 상당히 업적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광종 업적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뭐가 있다? 과거제 실시와 노비 안건법. 오케이. 나머지 삼국을 통일하였다. 누굽니까? 통일문무왕이죠. 그죠? 노래 나오잖아요. 미안해요. 노래 불러서. 자, 넘어가. 균혁법. 영조가 될 거예요. 조선시대 영조.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성종. 독서선풍과,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왕인데요. 원성왕이라고 해요. 왜, 굳이 외우진 마세요. 이거는 그냥 통일신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